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년자입니다. 어느새 이제 저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불금인데 어떤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주 한잔 마시면서도 스트레스 푸는 분도 있을 테고, 집에 가서 빨리 씻고 편하게 씻은 분도 있을 테고,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도 안 좋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니까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풀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싸움이 지겨운 싸움이에요. 장기전이다, 장기전. 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력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중요하니까 틈틈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건강관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쳐서 힘들어가지고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의사 결정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안 좋아요. 악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주식 투자나 뭐할때 먼저 그분한테 먼저 뭐 무조건 돈 가지고 투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건강 상태부터 체크해. 건강 상태. 이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특히 정신적인 건강이 맑아야 돼요. 잘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돼 있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날릴 수도 있고 한순간의 실수로 그냥 말 그대로 허공이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죠. 그런 부분이 항상 염려돼가지고 무작정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하면 안 되고 틈틈이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이제 뭔가 완성이 돼야 돼. 완성.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그 상태가 될 때까지는 투자는 하지 마라. 투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급한 투자는 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건강관리 잘하라는 겁니다. 건강관리. 오늘은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거예요. 왜 삼성전자를 11만 전자 갈수 있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언급하고 분석한 이유가 있던데 짤막해요. 짤막한데 제가 볼 때는 이분도 뭐 애널리스트니까 뭐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이고 그쪽 분야 부분에는 잘 하시더라고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종 한번 읽어보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참고 차원에서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대에 희망 잃지 마세요. 뭐 10만 전자, 11만 전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만큼 자신감 있는 겁니다. 자신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잠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멘탈 전도사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뭐냐면은 삼성전자 11만 전자 갈수 있다. 그렇게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현대차증권 센터장이더라고요. 노근창 씨라고. 이분이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좀 약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종종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일단은 삼성전자는 약간 그 부진이 일시적이다. 응? 지금의 부진은 일시적이고, 조만간 슈퍼사이클 진입 중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설명을 해볼게요. 보니까 이 양반 또 스펙도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학과도 나왔고, 1999년 증권사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줄곧 20년 넘게 IT 분야, 전자 분야에서 애널리스트로 뭐한 길을 걸은 분이네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해박한 지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 14년도부터 현대차 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이 올랐고, 2000년 뭐 IT 코스닥 닷컴 버블도 한번 겪어본 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전노장. 그냥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일단은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경험을 겪어봐야 돼요. 많은. 그 험난하고 힘든 시장, 그말 그대로 버블 같은 거, 그런 경험을, 위기, 이제 그런 걸 겪어본 분들이 좀 나름 내공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강해. 근데 그런 걸안 겪어본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막 조금만 떨어지면은 막온 동네 지금 시끄럽습니다. 막, 아우성 치고, 곡소리 나고, 도대체 막, 지구 망할 듯한 그런 괴성을 지르니까 괴로워하고. 전혀 그게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좀 우울해하죠. 왜냐면 이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투자라는 그런 걸안 해보는 사람이니까.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염두를 했는데 무조건 투자하면 돈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식은.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만큼 리스크도 감수하고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건 하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상대방한테 뭐 주식 투자라 하라고 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려면 공부를 하고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챙겨야 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 삼성전자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들더라고요. 이제 우선 먼저 좋은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연초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 응? 너무 빨리 올랐어, 연초에.
빨리 1월달 딱 보니까 주가가 막 슈팅하더라고요. 보니 깜짝 놀랐어 저도. 그래서 이게 제정신이냐, 이게 1월달이 96,800원까지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막10% 이상 급등하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완전 진짜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섣불리 그때는 매수도 안 했어요.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 응? 관망만 했고. 근데 보면 그 당시 때 이제 막 한참 분위기가 업이 되니까 뭐 개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가지고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뭐 아직까지 명확한 실적이 안 나오는데 너무 오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냥 다들 좋은 줄 알고만 달라붙은 겁니다. 그두 번째는 미국 오스틴에 있는 그 파운드리 공장의 정전 사태, 정전. 이 정전 사태가 악재가 됐다는 거죠. 이게 참 별거 아니면서도 상당히 큰 피해를 줬어요. 한 3천에서 4천억 정도 피해를 줬다고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좀 이미지도 좀 타격을 입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난으로 이제 완제품 생산이 어렵게 되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가, 메모리 반도체도 악영향을 받는다. 그래, 다좀 힘든 겁니다. 이제 메모리 쇼티지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엮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계속 흐지부지, 그리고 뭔가 외국인들이 수급 상태가 좀 그래요. 이제 약간 눈치도 보면서도 약간 좀 계속 관망하는 자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샀다 팔았다, 살았다 팔았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횡보 이름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하여튼 그이 노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실적의 문제는 아니고 향후 실적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 실적 전망치, 이거는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보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3분기가 중요해요. 3분기, 이 3분기가 삼성전자의 모든 부분의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다, 이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2분기인데 3분기는 이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설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3분기부터 주목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때 올라가 버리면 또 늦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때는 조금씩 기회다 생각하고 모으는 거죠. 주가가 안 오르실 때, 지지부진할 때 모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뭐한 11만 원 정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충분하게 11만 원 제시를 합니다. 이분이 뭐 제시한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맞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 자신감이 있고 그동안 자기의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라서 나름대로 내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 센터장은 이제 반도체 중그 계산 전문 그 D램에 2차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진단을 해요. 2차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이죠. 2018년에 이때가 이제 1차죠. 1차 슈퍼사이클.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어서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서버용 D램과 D램의 그 PC용 D램이 있을 거예요. PCM D램. 이게 이제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1차 슈퍼사이클에 비해서 가격 상승폭은 좀 작아요. 가격 상승폭은 좀 작다. 작지만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는 기간은 과거보다 길 거다. 기간은 길다. 기간은 길다. 가격은 좀 작지만은 기간은 길다, 이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은 1차 슈퍼사이클 때는 저점보다 한 170%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1차는 그때 170%에서 많이 올랐어요. 가격은 한170% 올랐는데, 이번에는 저점 대비 한 70에서 한80% 정도 오지 않겠는가, 가격이 한 70에서 80% 정도 보고 있고, 서버용 D램하고 모바일용 D램은 교체 수요가 끊이질 않아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D램은 이제 교체 수요가 계속 이어진다. 교체 수요는 계속 이어진다. 계속 우상향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낸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경쟁은 심하다고 있어요. 엄청 치열하지만은 삼성전자는 그 낸드에서는 뭐 1위죠. 1위. 1위 주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가 핵심 기술에서 앞서가지 않으면 낸드 시장 내 점유율은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낸드에서도 R&D 연구개발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그 마이크론이니 SK가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위협받을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만 않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파운드리 역사를 만든 그 대만 TSMC의 그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른 기업들이 위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이분의 이제 설명이에요. 전망이고. 그래서 TSMC의 경쟁력은 첫째는 경쟁사보다 많은 지적 재산권이 있어요. IP가 있어. 응? 지적 재산권이 많다. 그리고 둘째는 생태계와 관련된 좋은 파트너십이 있죠. 파트너십이 이제 보유하고 있고, 세 번째는 패키징 기술이 있다. 패키징 기술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는 그 TSM 장점이에요. 첫째는 경쟁사보다 많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둘째는 생태계에 관련된 좋은 파트너십 보유하고, 셋째는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의 미래, 그리고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 해소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하는데, 특히 네덜란드에, 그 네덜란드 알죠? 네덜란드 그 ASML이 있어요. 이거와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나 AS이나 뭐 엠코 이런 등 반도체 패키징 업체 등도 반도체 산업 성장과 함께 주목해서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ASML, 그죠? ASE, 뭐 엠코 이런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도 한번 잘 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앞으로 반도체 산업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인텔 CEO도 한 10년은 가지 않겠냐. 반도체 호황 10년 간다. 그럴 정도로 반도체는 앞으로 필수적인 그런 뭐 부품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아주 필요한 그거예요. 핵심 자원. 이게 없으면은 뭐 IT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소모되고 소모될 것 같아요.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질 건데 지금 당장 주가가 이렇게 흐지부지한 것은 그만큼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급하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정적이죠. 너무 급하게 올랐다. 이제는 이게 흐름이 가니까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은 나중에 또 11만 전자 간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저도 뭐 10만 전자는 갈수 있겠지만 11만 전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다. 힘내시고 저도 같이 힘내가지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한번 끌어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